여전히 에셀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내 장장에 들어가서 내 머리가 아니라 나의 심령에 들어가서 주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에스겔에게 말하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가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이 와닿을 때는 레마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그런데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허락이요? 고맙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하나 더 벗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제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들께 많은 수차례 들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원래 다 아는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예. 예. 야곱의 식구들이 예. 70명이 예. 배가 고파서 이 애굽에 예. 피신 왔었죠. 그래서 예.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430년 차이가 나요. 예, 43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나와서 예,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예, 홍해.
홍해인데 나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방랑 생활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해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요. 그 요 밑에는 흐르지 않아요. 예, 이 밑에 흐르지 않고 예, 사해로 끝납니다. 요 위에서 어디로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이르릅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두 강, 두 물을 걸어요. 건너요. 두 강을 건너요. 하나는 예, 홍이라는 물을 건너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부분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넓게는 이렇게 말해요. 넓게는. 근데 좁게는 그때 당시 때는 이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들이 많지만은 오늘 그 두 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강이라 그랬죠. 예, 강이라 해가지고 물강이에요. 그 두 물을 걷는다는 거예요. 예, 홍해. 영어로 어찌 됩니까? Red? Red Sea. 예, Red Sea. 예. 이 두 강, Red Sea. 이걸 이 건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무엇을, 예,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건 알긴 알아요. 제가. 레드 씨구나.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웃기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이라 그랬죠? 예, 요단강이라 그랬죠? 예, 요단강. 예, 예, 조르단. 예, 모르겠습니다. 리브. 예. 이 두 강에 대해, 이 두 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면 안 돼. 하나만 건너면 안 되냐? 안 돼요. 반드시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왜냐? 여기서 두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걸 지금 심벌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두 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이 홍해는요, 이 건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홍해는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영어가 어찌 됩니까? 더스. 모르겠어요, 그냥. 예. 엑소더스 뭡니까? 이게 건너는 거예요. 이게 건너는데 이것은요,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남. 예.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요단강은요. 떠나긴 떠나는데 이것은 엑소더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엔트링 인투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엔트링 예. 인투. 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똑같이 걷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강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떠나고요. 이거는 들어간다입니다. 예,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느냐? 이것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디로부터 떠나느냐? 이 엑소더스라는 이 홍해를 걷는다는 뜻은 세상을 떠나는구나. 자, 여기에 계신 분은요,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를 받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이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건 세상이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요. 원래 마귀의 자녀에서 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안 건너면 안 돼요. 이거 안 건너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죄송하지만 이거 안 건너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광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광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와닿아서 새 조명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홍해를 이제는 홍해는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홍해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는 그 간, 이 요단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다른 것은 뭐예요? 약속의, 이것은 약속의 땅. 예. 약속의 땅.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나오는 거지만, 이쪽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홍해는요,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는 거고요. 자, 우리 다 알죠? 요단강은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예. 어떤 게 어려울까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쉬워요. 버른 물을 보고 걷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아, 저는 어릴 때 하나 기억해요. 어머니 따라 저 냇가를 겨울 때 건너는데, 그거 따라오래요. 근데 물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그, 큰 돌이 이렇게 넣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잘 건네. 나는 애기라 가지고 건널라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릴 때인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쟤만 혼자만 알아요. 어머니는 앞에 갔기 때문에 몰라요. 이 물에 썰려 가지고요. 아, 진짜 죽을 그랬어. 아, 저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뻔해요. 제가 혼자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지난번에 저희 이열이 오셨을 때, 저희 집 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때에 내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 저 경북 예천 거기에 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게 건널 때에 어머니 혼자 갔잖아요. 나 뒤에서 죽을 뻔했어요. 네가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어머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몰랐어 그래. 그러냐? 그래 엄마 다음부터는 이럴 리 없겠지만은. 건널 때는 애가 잘 있나 보고, 좀 보고 손잡고 와야 되는데, 손도 안 잡고 엄마는 여기, 이거 있죠. 요거 메고 가는 거예요. 아, 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러고, 물 건너는 거는 원래 힘이 들어요. 근데, 예, 요단강은, 예, 예, 물이 갈라지기 전, 갈라지기 전에, 예, 그 전에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의미는 뭐, 홍해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뭐냐면, 홍해는 이미 길을 다 닦아 놓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은요. 자, 이것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신약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예. 예,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예,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계신다면은 이제 목회자 집회 때는 더 들어가고요. 예,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간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구원은 따라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을 줬죠. 예.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잡아서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배우면은 잘 배우는 겁니다. 한번 구원 받아가지고요,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Hello? How are you?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지만, 예,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99.99센스가 아니고요. 예,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센스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99.9%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0%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룬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찾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입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것 다른 뜻으로 뭐냐면요, 이것은 자, 그 이루어진 것을 뭐라냐면은, 자, 보세요.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예, 예. 구속. 전두환 대통령께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구속 말고, 예. 구원은 이게 탁, 예, 예. 이 하는 거, 그 구속을 말하는 게. 그걸 구속이라 그러고, 자,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예. 구원. 이것을 잘 아시죠? 예. Redemption. Salvation.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아직까지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 여기서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광야에서 예, 고라하고 손잡아가지고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여기는 없나요? 다른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고라하고 손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꿈도 못 꿔요. 예, 고라하고 손잡아가지고 그런 그 계획을 하잖아요. 예, 전 딱 알아가지고요. 예, 목을 쳐요, 목을 쳐. 지금 영원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사가님하고 성격이 달라요. 오사가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예,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예, 좀 못됐어요. 못됐고 예, 저를 죽이려 하잖아요. 먼저 죽여버려요. 먼저 죽기 직전에 먼저 딱 그냥 예, 동맥을 끊어버려요. 동맥을. 예, 예.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속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 단계를 건너야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요, 대부분 지금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러 예,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그 자아라는 말 들어봤죠? 자아 들어봤어요? 자아. 요거 이고, myself. 예, 이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이 자아가 건너려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뭐 율법이나 뭐 어떻게 하지 말라 할라 이런 거에만 관습받고 막 이러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자아라는 것이 건드려져요. 예, 앞으로 차차 이번 3일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존심. 예, 자존심. 이 자존심을 이제 이 요단강 건널 때는 그것을 건드려요. 따라합시다. 자존심.
세 사람이 따라냈어요. 다시 자존심.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내는 입을 이빨 열어서 다시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이 적다 그러죠. 여러분 부처님 다 본대요. 전부 다 본대요. 저 부처님 눈 아니지만은 다 봐요. 앞에서 다 보여. 다시 자존심. 저는요, 저는 들어오는 우리 교회 입구, 우리 교회 한번 오보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딱 들어오면요, 딱 뒤에 딱 뭐가 딱 붙어 있고요. 내 방에 들어오면 예, 우리는 내 방도 있어요. 딱 들어오면 내 방이 뭐 방이지만 딱 들어올 때 뭐가 붙어 있냐면요, 이거 보세요. 자존심은 마귀의 고귀한 성품이다. 이것을 딱 적어놨어요. 이것은 야단입니다. 야단. 그것을 세 군데라고, 세 군데라. 예, 들어오자마자 크게 쫙, 예. 성도들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 자존심에 대해, 여러분, 저는 이번 2017년도는 우리 교인들 자존심을 지근지근 전부 다 관리 짓고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2017년도 주제는요, Holy Festival 딱 이래가지고요, 밑에 뭐라고 붙냐면, 뭐라고 딱 붙냐면요, 예, 이랬어요. 예, 이 자아 복액이, 이 자아 복액이 딱 이래놓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순종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요, 이 홍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이 요단강 문제예요. 요단강 문제. 그리고 이 요단강에 들어와야만이 이제 이것이 건드려져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도요, 절대로 다른 것은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잘 못 건드려요. 절대로 자존심만큼은 못 건드려요. 근데 저는 자존심을 손을 대는 거예요. 자존심을 손을 대요. 예. 여러분 야단이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존심을 건드려야만이 성도들이요 이제 완전하게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속으로 따라합시다.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 하라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베리베리 마치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자존심 뭔데 도대체 뭔데 이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나요? 예? 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이것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성막으로 말하자면은, 예, 성막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뭐냐면요, 성막으로 말하자면 성벽의 문이에요. 문. 예. 또는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문은요 미문이라고 있어요. 미문이라고 들어봤죠. 예. 미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 외문도 될 수 있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문도 될 수 있고 요단강은 뭐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되는 거예요. 휘장. 예. 성소. 성소 휘장이 요단강격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성막에 있어서 예,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맞죠? 예, 가장 주님의 임재 깊은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뜰로부터. 예, 뜰은 무슨 장소예요? 예. 제사하고 손 씻고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고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받고 세례받고 요단과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음과 세례를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자, 여기 세례. 세례인데 여기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세례는 바로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물세례. 여기는 무슨 세례일까요? 네?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 예.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3장 maybe 5절. 예.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자, 물, 물, water. 예. 우리 애들이 널 놀려요. 아빠, 코리안 발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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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Anyway, water. And water. 영어 발음은 water래요. 네. 자, water and or. 그 다음에 spirit. 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셔도요. 그냥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이제 이거 하나만 깨셔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에 대부분의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이요. 80, 90% 이상이 물로만 거듭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물 or Holy Spirit이라고 했으면은 두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맞잖아요. 근데 and가 붙으면은 must be 두 개들이잖아요.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여기에 관한 것이요.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두 개가 반드시, 예, 두 개 다 충분하고 100%, 100%, 50%가 아니고요. 100%, 100%가 너희 안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야만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 가는 그, 저 어떤, 거기서 계시를 딱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제 말 믿으세요. 물과 성령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교인 등록부에 올리고 대쪽에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해야. 근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형식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상징적이에요. 교회 교적부에 그 많은 그 뭐 저 서울의 큰 교회는 그 많은 수천 명 교회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걸로 교인 등록으로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진짜 이렇게 배워야만이 내 영혼을 진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세례받고 교인 등록부에 있다고 해가지고 11조 내고 이랬다고 내 목사님 내 교인 등록 떼주세요 뭐 여기 있다 이거 받는 이건 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요 이렇다고 이것이 구원하고 똑같이 연결된다. 어우 천만에이션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인들이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물은 상징입니다. 물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하고 그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그 구원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하나 땡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하고 구원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전부 다 선물로 받는다 하고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웠어요. 그런데 그 엄청
엄청난 것을 대가를 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하나야 한 번 1분 만에 그냥 그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1단계입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것은 물로 일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 역동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변화하고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연결은 돼요. 연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진짜 생명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한테 다가봐요. 주님 내 왔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갑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성경 다시 보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계속 어디에 몇 번 있는가 신약성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 것이 몇 번 나와요. 계속 한 6, 7번 나와요. 그것을 보면요.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요. 이들을요. 바깥 어두운 곳에 성 밖에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 거기서 그냥 쉬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빨을 갈면서요.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가 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죠. 장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살 이게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요 이거를 완전 최단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 바람으로 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아멘. 걔는 달라요. 걔는 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돼지는 어쨌든 간에 잘 부잣집에 잘 걸려가지고 잘 먹고 그 당대에 잘 살면 끝이야. 그들은 끝나.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단숨에 끝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하고 똑같이 그 형상을 똑같이 만들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심한 말 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개 자식은요 개와 똑같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디서 살 거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인생을 절대로 쉽게 살지 않으세요. 그 기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몇 년 안 남았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을 갖다가
예, 자꾸 홍해에서 요단강으로 자꾸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중간에 죽잖아요. 예. 거의 십중팔구요. 거의 십중팔구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 이런 소리 들을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요, 이 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케이, 좋아요. 예. 내가 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물과 성령이래요.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은 그 성령님, 하나님 존재잖아요. 그 성령님과 직접적인 물로는요, 목사님한테, 사관님한테 세례받고 이렇게 하고 일하지만 사람으로 받아요. 행정적으로 받아요. 상징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징이고 진짜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진짜가 뭐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성령님은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관계입니다. 직접 터칭이 있어야 되고 1대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접 성령님과 터치고 그분과의 회개고 그분과의 진짜 사건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분과의 관계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환도뼈가 깨지는 그 어떤 실험을 하는 거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는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이 뭐냐?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혼이 빠개져요. 자아가 깨지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진짜 세상을 떠났잖아요. 진짜 세상을 싫어해요. 아니, 세상을 좋아하라고 갖다 줘도 그 DNA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세상 좋아하는 그냥 카드 빛 그냥 뭐 뭡니까 저 어떤 세상 좋아하는 거 아, 게임 뿅뿅 하고 우리 학생들 여인데 학생들 게 여러분 이 세상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쇼핑에 물드는 사람 이 목사님들도 쇼핑 물드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아 진짜 예 이열이까지 와가지고요. 아 쇼핑 가세요 쇼핑. 샤핑 따라가서 14불짜리 그냥 바지 하나 얻었긴 얻었더만 샤핑 가는데 와 이틀간 7시간 썼어 7시간 나 정말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진짜로 없어져요. 아니 아 세상 때가 없어져야지 안돼 노력해야 안돼 노력이 아니라니까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저절로 싫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꼭 쇼핑반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 지금 좋아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지. 예.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세상 때가 남아 있잖아요. No, no.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딱 그냥 주님 앞에 딱 쓸 때는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돼요. 주님 앞에 딱 쓰면요 모든 것이 쫙 전부 다 투가 예고가 돼버립니다. 전부 다 속일 수도 없고 변명 못해요. 그때는 변명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못 나온 것은 우리 뭐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변명 안 돼요.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자신을 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 봉사하는 그 동기가 뭔지 스스로 관리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멘. 똑바로 예,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합니다. 늘 예, 그래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요. 우리 누나한테 누나 똑바로 해라 이 했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이랬거든요. 누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신이 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자신이 알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부족한데,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요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거냐? 아주 쉬운 걸로 말할게요. 내가 회개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한번 뒹굴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시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있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없어져요. 노력이 아니고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칙 넣지 않아요. 넣지 않고요. 넣지 않아요. 예. 홍해 건넜다고 해가지고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긴 했는데 어디에 영접했냐? 내 영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영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으로 시인하고 왔다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조정하고 내가 전부 다 살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이 왔다는 것은요, 여기서 영으로, 영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요. 여기는요, 실제적인 내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혼 안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좌정하고 그냥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죄 지어라 해도요 죄를 짓기가 두렵고 떨리면 두렵고 뜬다고. 영 안에 있을 때는요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감각 없이요 그냥 믿기 때문에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예 예배 마치고 딱 가세요. 화토방에 가서 아, 얼마든지 다 합니다. 뭐 그 가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딱딱 들어오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요 상징적으로 건너야 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은요 성령과 직접 1대1로 그냥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 그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보기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잖아요. 막 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야도 독사의 새끼들아, 예? 독, 막, 그냥, 아니, 이런 욕을 원래 잘 안 하잖아요. 막,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11조와 잘합니까? 안식 잘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 지옥의 판결 피하겠느냐? 너 불구덩이 있을까? 너 끝난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왜? 너거는 이것만 갖고 있고, 이게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성령, 그 진짜 하나님하고 너 일대일 관계, 너 진짜 신이 너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지금 진짜 성령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뱀 새끼란 말입니다. 뱀이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잤는데 마귀 잔 데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다 여러분 일단 두 번째로 하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홍해는요
아직 나라는 존재로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뻥 모르거든요. 진짜 그분은 하고 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라는 존재로 살아요. 그러나 요단강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강을 여러분 건너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홍해는요, 주님이 나의 시작 과정이라 그러면은 요단강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뭐냐면은 죽음과 예, 이 세상, 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상과 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어떤 육체 문제, 죄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이것을 그게 관심이 그거에 싸운다는 말입니다. 요 때는 죄 문제, 육체 문제, 정욕 문제 이런 것들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 하고 있잖아요. 막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때는 무엇을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뭐 가지고 막 싸우느냐? 바로 자아가죠. 자아. 네.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진짜 옛 성품, 그걸 다른 말로 아담의 옛 성품이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이 아담의 옛 성품, 이것 가지고 고민하면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제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죄 문제 하잖아요? 그거는 이때 단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고 하면요, 이제는,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 단계 고민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거나,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거나, 예, 물을 딱 기댔거나, 예, 건너고 있는 중이나,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자아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문제 일어나고, 아무리 성숙한 교회도 문제 일어날 때에, 전부 다 그 자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아 문제는 자아를 딱 뚜껑 열고 계속 들어가 보면, 예. 자아를 뚜껑 열고 들어서 계속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잖아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요. 자존심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먹 이렇게. 아, 요거 말고 누구 이리 말고 이렇게. 됐죠? 자존심은 시작. 자존심은 마귀의 고귀한 성품이다. 준비 시작. 자존심은 마귀의 고귀한 성품이다. 저 상품이라 그러는데 상품이 아니고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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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품. 예. 예, 상품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성품. 예. 자, 다시. 이거 하는데도 자존심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라니까. 자, 요거 시작. 자존심은? 고구마? 고구마가 아니고. 고귀한.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을 제가요, 아, 작년도에 뻥 뚫렸어요. 예? 예, 제가 뻥 뚫렸어요. 이걸 깨닫고요, 아우,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예, 아, 이걸 깨달으니까 진짜 좋은 거 있죠? 행복해지고요.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요. 자존심 내려놓으면요,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뚜껑으로 뭐 깊이 다른 거 뭐 막 뭐 이유를 대잖아요. 아니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자존심이 딱 있는 거예요. 와, 예, 아우,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깨닫자 맞아요. 막 교회 붙여놓고 막 그 자존심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열몇 번 하고요. 그게 대한 설교만. 그럼 우리 교인들은요, 자, 우리 이어리에, 여러분 한번 다음에 탐방에 한번 오보십시오. 우리 이어리에서요, 시험 들잖아요. 누가 시험 들었다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인식이 박혔어요. 그 시험 든 사람이 무조건 나쁜 놈. 예. 요렇게, 무조건 이렇게 인식이 딱 돼보세요. 시험 들었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딱 들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 들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약한 부분이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아, 박부교님이, 박부교에서 없어도 난 모르겠지만, 박부교님이, 너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 이러면요. 그건 뭐예요? 누구 잘못? 자기 잘못, 아시겠죠? 시험 든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냐,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거기 약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똑똑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려고 하면요, 쪽팔려서 시험도 못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못 들어요. 예,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는, 예, 죄의 육체,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여기서는요, 자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상징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을 때 딴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두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셔요. 그리고 따라올 때, 니네 따라오고 싶니? 진짜 따라오고 싶어? 진짜? 야, 내 아무 영광이야. 진짜 따라오고 싶은데? 그러면 또 하나가 십자가 있는데, 그거 지고 와라고. 아, 그냥 가기도 힘든데. 미안하지만 내 따라오려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그 십자가의 결정체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 아멘입니까? 그것을 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잘 들으세요,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만이 그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만이, 야곱의 그 얍복강강에서 그 강에서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야만이 완전히 해결되고요. 에서가 원수가 자기 때문에 자아가 죽잖아요.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같이 변화되어버려요. 같이 변화돼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원수가요, 달라져버려요. 원수한테 내가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그 사람은 자아가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네. 이것은요, 죽음과 부활로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요, 죽음과 부활로 향하고요, 여기에는 죽음과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딱 죽을 때에 그 뒤에 바로 죽음,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이 바로 이제 여러분은 그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는 그 부활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죄를 지으라고 장판을 깔아줘도요, 죄 못 지어요. 죄 못 짓습니다. 그 단계가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은 이제 머지않아 신부로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이 과정이 좀 신부 단장이에요. 신부로 자꾸 꽃하고요, 그 미친 사람 꽃다는 그거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주님 앞에 이제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아니할 단계가 바로 묘상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보니까 이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이요. 근데 그거 영화였습니까? 전쟁이 더 있네요. 아니, 여기 있을 때는요, 전쟁이요. 그냥 뭐 아말렉 하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전쟁은요, 여기 전쟁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성장을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그저 전쟁입니다. 예. 지금도 전쟁이 많아요. 예, 전쟁이고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전쟁하는 것은요, 또 달라요. 이것은요, 성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쫓아내어라 그럽니다. 성경 다 읽어보자. 그 여러분, 그걸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잖아요. 아이고, 인정이 약해서. 아이고, 저도요. 저도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저도 시험 들었다, 아닙니까? 아니, 주님은 그냥 같이 살지. 뭘 쫓아내라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인정머리도 없고 말이야. 아, 진짜 주님. 왜 어린애까지 속아, 그럽니까? 그냥 같이 살지. 재밌게. 그래, 그런 때가 진리를 모를 때고. 여러분, 가난 족속들은요,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안 쫓아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 허리에 가시가 된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 허리에 가시가 된대. 가시가. 여러분, 가난 일곱 족속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쫓아내야 돼요. 가난의 일곱 족속은 뭐 헷, 뭐 여부수, 뭐 가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곱 족속이 있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그 일곱 족속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곱 개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있는 것들에 그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쟁은 여러분이 그냥 성장만 하면 되는 전쟁이에요. 예, 성장만 하면 되는 전쟁인데, 예, 여기서는 그 전쟁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실제적으로 보세요. 내가 자아가 죽어졌다. 예, 내가 진짜 성경대로 산다. 진짜 이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 그럴 때 전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막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모함하고요. 막 이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간단한 전쟁이 있어요. 그냥 아예 남편 마찰주러 가야 돼. 이 정도 유혹. 그냥. 예.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아를 이렇게 하면요. 누가 핍박?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니만 잘났냐? 막 핍박합니다. 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이 옵니다. 네, 그런 것이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아말렉, 대표적으로 뭐 아말렉하고 싸우고, 아말렉이라는 뜻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하고 싸우고, 아까 말했죠. 육신, 죄, 정류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아말렉 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예. 들었다. 이겼다. 손 내렸다. 아우, 우리가 지고 있다. 아론골 들어라. 또 이긴다. 내려. 막 그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도하 해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 이 헷 족속, 이 두려움 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헷 족속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내 안에 싸움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전쟁은요. 무조건 이기면 돼요. 끝. 이기면 끝이에요. 이기면 돼요. 무조건 뭐 이기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전쟁 목적은 달라요. 이게 전쟁 목적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땅을 정복하니 나중에 들어가 뭐가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쟁에 싸우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부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요, 쫓아내고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는 이기면 돼요, 그냥. 대체 이기면 되고, 예. 예. 가나안 땅에서는, 예.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도하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예. 예, 조금만 더 시간 더 쓸게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널 때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3장 1절 5절 보면 딱 건너기 바로 직전에, 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너 건너고 싶냐?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딱 명심해 줍니다. 그 두 가지,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따르라 했습니다. 거기 예, 예, 여호수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스크린 나오죠? 이거 아니네. 괜찮아요. 그 3장에서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에 안 따른 사람 죽어요. 여호와의 궤 있잖아요. 그 법궤, 그 법궤를 넘가고 이걸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죽였어요. 예, 웃사가 예. 언약궤를 소로 싣고 가다가 예, 뭐 그 경마하게 해가지고 죽은 사건 알잖아요. 베스메스에서 궤를 들어본 사람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사람 앞에 가거나 옆에서거나 질서가 어긋나면 내가 너 죽일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앞으로 영적 요단강 도화를 할 것이에요. 이 도화를 하는데 이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지도자가 있어요. 목사님이라든지 사관님이라든지 있어요. 여기에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러면 너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 너 법궤 넘지 마라. 너 만져 그럼 너 죽는다. 여기 어긋나잖아요? 너 죽여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앞에 딱 두고 지금 앞에 있는 시 대부분 그래요. 물론 여기에 딱 그냥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아이고 물 새기고 이렇게 지금 더더 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건너기 전쟁 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곧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만약에 너가 법궤 앞에 섰다.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두 번째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어긋난다. 그럼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때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뭐 영국군 뭐 프랑스군 싸울 때 어떻게 그리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일렬대로 딱 그냥 가는 거예요. 저서 쏘고 있는데 딱 가요. 근데 맞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 가요? 우리 같으면 막 숨어가면 이러는데 근데 걔들은 그렇잖아요. 딱 깃발 돌리라고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래 합니까? 영적 질서에서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손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신앙의 가장 꽃입니다, 꽃. 이 반지가 있다 칩시다. 이게 뭐 그냥 대략 그냥 이게 진주라 칩시다, 진주. 예. 여기에 이제 뭐 탁 이래가지고, 예, 딱, 이 반지, 예, 이 반지, 딱 있잖아요. 예, 여기 또 뭐요, 또 뭐, 또 있다 칩시다, 또 왔다 있다. 이 반지, 이 반지. 순종이 뭐냐면 이 포인트가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예. 요 파트가 순종입니다. 신앙의 가장 고도의 꼭두기에 딱 깊이 있는 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질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 안 하잖아요. 탐욕뿐이잖아요. 그 전쟁이 접버려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전부 다 그냥 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법계 뒤 반드시 뒤따라가라. 딱 명령합니다. 앞서지 마라. 딱 말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내일 이제 기사를 행해요. 내일 되면 이제 아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는데 딱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딱 순종. 법궤 뒤를 반드시 질서 지키라. 두 번째가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 정결케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잘 보세요. 정결케 하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거룩 문제는 기도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룩과 성결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음성이 들린 줄 아세요? 네가 결심만 하면 된다. 내가 그지에 가지 않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주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너 결심 문제다. 결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결심하기가.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돼. 근데 결심을 못해요. 그거 안 해버리면요, 이민생활에서 너무 허전하거든요. 예? 결심을 못해요. 너가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고 싶니? 성결해라. 그런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참 묘하시죠? 예.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 질서 아래 그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치르면서 교회를 만든 그 질서 아래서
그 성계라는 공동체가요. 요단강에 요단강을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요단강 걷는 이 마지막 투 포인트가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는 이 자신을 찢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요. 예.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법질서에 딱 밑에 있어서요. 내 자신을 굉장히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라라 그 뜻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것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너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을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두껍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딱 그 길은 그겁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두 가지 여러분 이제는 이 홍해는 끝났어요. 요단강 끝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한테 바리새인의 현대판 바리새인의 손가락질 안 받아요. 제일 중요한 이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죽 그 휘장을 찢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문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요, 휘장문을 주님께서 다 찢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성결케 하고요, 예.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교회에 소속되면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내가 거기에서, 예, 내 자신만, 예,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2000년 죽었다. 그것을 갖다 그대로 믿고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살았다. 너 죽었잖아. 아,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럴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의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똑바로 삽시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예? 오래 살 것 같냐고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 온 지가 한 25년 되거든요. 요 삶 한 번만 더 꽃배기로 살면은 나도 끝이네요. 너무 허무한 거 있죠. 근데 우리 육신이 살아있어 붙어있는 한 내 육신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밑에 있느냐 영혼이 위에 있느냐 결정한대요.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아버지 내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잘 살고 내가 혹시 주님 물로만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으로도 함께 거듭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라 그랬죠. 그렇게 원하시는 분 이 앞에 다 나오세요. 여러분 사가님 저 좀 도와주시고요.
찬양집 가져오고요. 같이 찬양집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성품.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우리가 자존심 다 버리세요. 주님 앞에 무슨 자존심 있습니까? 예, 같이 부르면서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성품요. 가난한 왕들, 이스마엘의 영, 그리고 견고한 진들 다 주님 빼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성품 내가 전심으로 받세원하니. 오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연약하오니 내 영혼 지키소서. 내 안에 있는